이번에는 뭐 춤은 없고요. 춤을 출 걸 그랬네. 아 대신 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랩 같은 이제 사기극이 있죠. 네, 랩 같은 사기극이 있고 주로 많이 맞는 네 그런 네 제가 맞는 걸 보고 싶으시는 분들은 극장 오셔서 보시면. 시나리오가 제가 처음 읽고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되게 신선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테마라는 소재를 보통 되게 호러 영화로 푸는데 되게 경쾌하고 그리고 뭐 현대적이고 뭐 액션도 많고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하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느껴졌다. 또 새로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체제점인데? 그때는 뭐 어쨌든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있는 부재 역할을 맡았었고 이번에는 사기꾼이죠. 거의 반사기꾼 같은 캐릭터를 맡아서 귀신을 믿지 않지만 테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거의 치고 다니는 거. 이번 작품은 뭐 이를테면 뭐 제가 뭐 검의 달인이라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냥 주로 뭐 어디 가서 들이받고 뭐 날라가고 부딪히고 이럴 때가 많았어서 그냥 기본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검복이라기보다는 전 주로 처음에 이제 여기 낫도 있는데 부러진 네. 칼을 많이 들고 다녀서 거의 그냥 작은 몽둥이 같은 느낌으로 네. 이 워낙에 그 전에 이제 검수를 다른 작품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칼을 잡았을 때 딱 그립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긴 칼을 쓸 때는 뭐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잡아봤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액션 영화 이게 이제 장르가 뭐 정확히 뭐 하나도 분류할 수 없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테마를 소재로 하지만 오컬트 영화라기보다는 거의 액션 영화에 가까워서 근데 주인공이 뭐 칼을 잘 쓴다거나 이런 또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고 말만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칼을 어느 정도 수위로 쓰냐 근데 액션적인 쾌감도 어쨌든 관객분들한테 드려야 돼서 그 수위를 좀 조절하는데 너무 잘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못해 봤죠. 진짜 느낌도 아니고 원래 그 숨겨진 뭔가 좀 있는 캐릭터라서 그렇죠. 네.